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100 전체를 잡는 문제로 2급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이 궁도 100이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흙에 이 묘수를 발견하신다면 100을 잡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모양 실전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묘수를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에서 아무래도 제일 먼저 드는 일감은 이 붙이는 수일 겁니다. 이렇게 붙이게 된다면 100이 위에서 맞게 되고요. 늘게 된다면 끊기기 때문에 이곳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100이 뒤에서 단수를 치게 되고요. 있는 것은 이곳으로 꽉 있기만 하더라도 100이 살아있겠죠. 들어가는 것은 맞고요. 젖히더라도 막을 때내 집을 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 위쪽에서 젖히는 수는 어떨까요? 그럼 100이 이곳으로 구부려서 응수를 하게 되고요. 이두 점을 잡는다면 그때 한 집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붙이는 수가 돼야 하는데 젖혔을 때 끊는 순간 따게 된다면 뒤에서 단수 치더라도 있는 수가 있어서 따로 떨어진 두 집이 완성돼요. 100이 살아 실패입니다. 이곳으로 한칸 띄는 수, 100이 늘어서 쌍잎의 형태를 만들고요. 지금은 흙이 올라서더라도 100이 막을 때 있는다면 이어서 처음과 같은 형태로 이 수는 정답이 아니고요. 이곳으로 두 칸을 띄어서 지중 형태를 노려보더라도 100이 위에서 맞게 된다면 이곳으로 늘었을 때 뒤에서 단수 치게 되고요. 있는 것은 100이 이곳으로 꾸부리게 된다면 이미 따로 떨어진 집이 나 있는 형태죠. 그렇다면 100이 계속 응수했던 이 쌍잎의 자리, 이 자리가 오늘의 정답 같은데요. 이곳으로 두게 된다면 100이 맞게 되고요. 지금 장면에서 이한 점을 늘게 된다면 아래로 차렷자세를 두기 때문에 지금은 이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젖히더라도 100이 단수 쳤을 때 있는다면 이어서 넘어가는 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흙이 전부 잡혔죠. 지금도 흙의 채선은 이곳으로 두 점을 잡아야 하는데요. 그때 100이 늘기만 한다면 곡사공의 형태로 살아있는 형태겠죠? 그렇다면 이 입구점은 어떨까요? 이곳으로 두게 된다면 100이 또다시 자렷자세를 두게 되고요. 이두 점을 잡기 위해 끊더라도 단수를 친다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늘어서 또다시 100이 살아있는 형태로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정답 눈치채셨을까요? 이 수가 생각보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찾고 나신다면, 아, 이런 수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로 그 수는 이곳으로 붙이는 수입니다. 이곳으로 붙였을 때 100이 막아서 응수를 하는데요. 이때도 이한 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키웠을 때 100이 뒤에서 있게 되는데요. 지금 장면에서도 수읽기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이 문제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곳의 묘수, 바로 이 입구자인데요. 이때 100은 이곳으로 느는 수는 가만히 연결해서 이곳을 구부리더라도 삼공의 형태로 치중을 간다면 100 전체를 잡았고요. 100이 이곳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끊게 된다면 이곳을 끊어버려서 지금은 100이 늘더라도 흙이 손을 뺄수 있기 때문에 이 형태 자체가 100 전체를 잡아 성공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흙이 아직 따로 떨어진 두 집이 나지 않았는데요. 이 문제는 흙을 살리는 문제로 4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흙이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내고 살 수 있을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흙이 한 집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103점이 갇혀 있죠. 이 세 점을 잡기 위해 뒤에서 단수를 친다면 100이 끊어서 응수를 하게 되고요. 지금은 이 102점까지 잡아야 살 수 있는데 이곳으로 막는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단수 친다면 수상전에서 지겠죠. 이 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101점을 잡기 위해 연결하지 못하게 끊는 수는 어떨까요? 이 수를 두게 된다면 100이 끊어서 응수를 하게 되고요. 지금 장면에서 이 두 점을 단수 친다면 100이 반대쪽 한 점을 잡아버려서 지금은 단수 칠 수가 없죠. 내돌이 자충이므로 이 두 점을 잡아야 하는데 그때 100이 이곳 흙 다섯 점을 단수 친다면 지금은 붙어있는 두 집이기 때문에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정답 당연히 눈치채셨겠죠? 100이 계속 응수했던 이 끊는 자리를 연결하는 것이 오늘의 정답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100이 모자 4궁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장면에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곳에서 바로 이 모자 4궁의 형태를 단수를 치게 된다면 100은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아래에 있는 101점을 키우게 됩니다. 이때 끊는 수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끊어서 나는 순간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옥집의 형태로 이 수는 반대로 흙이 잡혔겠죠? 그래서 세 번째 수로는 바로 이곳으로 집안는 수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100이 뒤에서 단수 친다면 한 점을 잡아서 이 한 점이 늘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 두 점을 잡더라도 끊을 때 연결하는 수가 있고요. 이 두 점을 잡지 않더라도 느는 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살았고요. 102 흙 한 점을 잡게 된다면 그때는 뒤에서 가만히 연결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102 이곳으로 한 점을 키우더라도 따게 될 때 끊는다면 이어서 단수 치더라도 따게 된다면 따로 떨어진 집이 낫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 성공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흘바둑과 함께 두 문제 같이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